대통령 퇴진 광주 시민운동본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 퇴진 광주 시민운동본부는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천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난지 천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아직도 배는 수장돼 있고 아직도 9명은 안 나오고 그리고 어떤 조직을 만들었는데 해체되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규명하려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지금 천일 동안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면서 오늘 기자회견했습니다. 최대한 기상 조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인양을 해야 되죠. 인양을 하고 아직도 그 시체를 수습하지 못한 9명에 대한 사체를 수습하고 그다음에 진상 규명을 하고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그 원인 규명부터 시작해서 그 지금까지 인양을 하지 못하는 그 과정까지 정확하게 들춰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원인을 알려고 하면 선체를 인양을 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야 세월호 침몰 원인을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월호 이 선체가 인양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한편 광주시민 상주모임도 4.4km 구간을 행진하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